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식약처 평가원 사전상담과장 김성입니다. 식약처에서는 2016년 ICH 정회원이 된 이후에 빠른 국제기준 적용을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이 교육을 의약품 개발자 또 제약업계 식약처 심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징검자리 휴일임에도 사전 등록해 주신 분이 많아서 교육을 준비한 입장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ICH 기본 개요, ICH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ICH 전문가 워킹그룹 활동, 그리고 식약처의 이행 활동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CH 기본 개요입니다. ICH는 규제기관, 제약산업,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고유한 국제 규제조화 협력체입니다. 1990년에 설립됐고 2015년 10월 스위스 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개편됐습니다. ICH의 미션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고품질의 의약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발 허가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보다 더 큰 규제조화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규제조화는 규제기관과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과학적인 합의 과정을 통한 ICH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ICH 조직을 보시면 총회,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메드라 관리위원회, 그리고 ICH 전문가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신규 회원 승인, ICH 가이드라인 채택 등 ICH 업무에 관한 업무 의사 결정을 내리고 1년에 2번 총회 미팅이 열립니다. 관리위원회는 상임 8개 멤버, 미국, 유럽, 일본 규제 당국과 그 제약협회, 그래서 6개, 그리고 스위스, 캐나다가 포함돼서 모두 8개입니다. 그 8개의 상임 8개 멤버와 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선출 멤버, 그리고 상임 옵저버인 WHO와 세계제약연맹 IFMA로 구성이 되고 행정적, 재정적 전반의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승인을 하고요. 메드라 관리위원회는 메드라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전문가위원회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고 또 그 가이드라인 이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 또 질의응답 등을 개발하고요. ICH 사무국은 회의 개최, 서류 관리 등 ICH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각 회원의 코디네이터는 ICH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ICH 사무국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CH 설립 초기에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의 규제 당국과 그 제약협회인 미국 제약협회 파마, 유럽 제약협회 FPR, 일본 제약협회 JPME의 창립 회원과 또 캐나다 스위스의 상임위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2015년 10월에 ICH 회원국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이후에 한국, 브라질, 싱가포르 등도 규제 당국 정회원이 되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네릭 바이오 시밀라 의약품 협회의 IGBA 또 미국의 바이오 기술 혁신 기구 바이오 등 협회도 정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ICH 옵저버는 표와 같고 WHO 그리고 세계 제약 연맹이 상임 옵저버고요. 그 외 APEC과 같은 6개 권역의 지역 대표들 그리고 EDQM, USP 등이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의 자격입니다. 15년 조직 개편 전에는 ICH의 C가 현재는 카운실의 C인데요. 당시에 조직 개편 전에는 컨퍼런스의 약어 C였습니다. 즉 ICH는 회의체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요. 조직 체계 형태를 갖추면서 2015년 10월 확대 개편을 하게 되면서 회원국을 넓혔고요. 그때 회원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레귤레이터 회원은 규제당국 회원은 과거에 정기적인 총회 참석과 적어도 2개 이상의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전문가를 임명하고 미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됐으며 또한 티어 1 가이드라인인 안정성 스테빌리티 또 GMP, GCP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티어 1은
그 내부적으로 IHH에서는 가이드라인들을 티어 1, 2, 3로 나누고 있고요. 티어 1은 회원 가입 시에 이미 이행하고 있어야 될 필수 가이드라인 3개를 얘기하고요. 티어 2는 회원되면 5년 안에 이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티어 3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있지만은 의무 이행에 책임을 가지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회원 확대 시행 첫 해인 2016년에 브라질 엠비사와 함께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해서 규제 당국 회원이 됐습니다. 식약처는 ICH 총회에 2007년부터 APEC 지역 대표 중 하나로, 또 2008년에는 규제 당국 MFDS의 이름으로 참석을 해왔고요. 2016년에는 당시 누적으로 전문가위원회 11개 분야에 참석하고 있었고, 또 세계의 티어 1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서 회원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 회원의 경우 제약업계 회원이 되려면 ICH 총회 또는 회의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참석하고 ICH 가이드라인 영향 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옵저버는 ICH 총회에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킹그룹에서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투표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상임 옵저버인 WHO와 세계제약연맹은 전문가 워킹그룹에 전문가를 임명할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ICH 관리위원회는 ICH의 행정적 또 정적 전반의 ICH 총회 안건 채택 등 운영 감독과 재정 관리 담당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ICH 관리위원회 매니지먼트 커미티 MC는 상임 관리위원 8개 회원, 그리고 선출된 관리위원 회원, 그리고 상임 옵저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상임과 달리 선출위원회 경우에는 3년 임기로 3년마다 선거로 선출하고 재선이 가능합니다. 2018년 6월에 최초로 선출위원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ICH 관리위원회의 회원을 위해서 출마를 했었고 선출이 됐습니다. ICH 관리위원회는 또한 ICH 가이드라인의 주제 선정 추천, 그리고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 예산 기획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매니지먼트 커미티 회원으로 재선출이 됐습니다. 이번 재선출을 통해서 식약처가 국제의약품 규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회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ICH 법인 규약에 따라 투표를 하고, 투표는 규제 회원만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ICH에 최초로 참석한 것은 2007년도 벨기에 브뤼셀 회의였고요. 이때는 규제 기관이 아니라 지역 대표 중에 하나인 APEC의 부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2008년에 6월 미국 포틀랜드 회의 때부터 당시 식약처는 각 규제 당국이 모인 규제 당국자 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을 하고, 이후 연 2회씩 개최되는 ICH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ICH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한편, 또 2011년부터는 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약처는 그간의 규제조합 활동 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2016년 11월 ICH 정기 총회에서 의약품 규제당국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스위스, 캐나다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어 2018년 6월에 관리위원이 선출이 돼서 2024년 현재까지 ICH 중장기 계획 수립, 또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주제 선정, 예산 기획 및 집행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총회는 후쿠오카에서 열렸고요. 13개의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와 메드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결과로는 아르헨티나와 요르단이 옵저버에서 멤버로 승격이 됐고요. 또 새로운 주제와 전략 논의 결과 니트로사민 불순물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M7의 부록은 제약업계에 관심이 높아서
관리위원회 최종 평가에서도 지지가 됐었고 또 총회에서 신규 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다음은 ICH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텝 1의 사전 단계, 즉 프리스텝 1에서는 주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과정은 ICH 전문가위원회 표준 운영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표준 운영 절차장 그 단계는 다섯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총회, 그리고 관리위원회, 또 회원, 전문가위원회 등 승인 주체에 합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승인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스텝 1의 경우에는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최초의 초안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초 초안이 만들어지고 EW 전문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스텝 2A로 가면 2A는 총회가 초안을 승인하는 단계고 2B의 경우에는 ICH 규제 당국들이 초안을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스텝 3는 승인된 초안에 대해서 ICH 규제 당국 회원과 ICH 사무국에서 의견 조회 후 모든 의견을 워킹그룹에서 검토하고 합의에 이르면 그 최종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가 워킹그룹의 승인이 진행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제 당국 회원으로서 제약업계에 의견 조회를 하는데 그 의견 조회는 스텝 2B 안을 가지고 스텝 3 단계에서 의견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스텝 4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총회에서 규제당국 회원이 승인하는 단계이고요. 여기까지 되면 완결입니다. 그리고 스텝 5는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각 규제당국 회원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자국 내에서 도입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지침 주제 제안은 1년에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중순까지 회원 옵저버 누구나 신규 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제를 제안한 회원 옵저버는 원격회의에 참여해서 제안 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갖게 되고 두세 번의 회의를 거쳐서 ICH 관리위원회 멤버는 각각의 신규 주제에 대해 평가 점수를 제출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서 관리위원회 또 총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됩니다. ICH 관리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주제를 검토하고 추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6월 회의에서 총회에 의해 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주제의 선정 또는 철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신규 주제 후 채택까지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ICH 홈페이지에서는 각 가이드라인별로 각국의 이행 상황 그리고 날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ICH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에 따라서 품질, Q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역으로 또 안전성 S, 그 다음에 유효성 E,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 중 두 개 이상이 혼합된 복합 M 가이드라인 네 종류로 구분이 돼서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ICH 전문가 워킹그룹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CH 워킹그룹은 24년 6월 기준으로 33개 이상의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에 765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이 중에 15개의 워킹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약처의 ICH 이행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ICH 규제당국 회원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글로벌 선도국으로서 규제 방향 선정에 국제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24년 9월 기준 ICH 가이드라인은 116개에 대해 이행된 가이드라인은 106개입니다. 그 이행률은 91%고요. 부분 이행은 8개의 가이드라인으로 7%, 미이행은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23년, 24년에 새로 국내에 도입된 가이드라인인 Q13, 저희 가이드라인 명은 이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연속 공정이었죠. 23년 10월에 제정이 됐고요. S12,
유전자 치료제 비임상 생체분 보시험 가이드라인 24년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M7R2 의약품 불순물 유전 독성 평가 가이드라인과 그 질의응답집으로 23년 9월, 23년 11월 각각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M10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시험 분석 시험 검체 분석 가이드라인이고 23년 10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E9R1 임상 시험의 통계 원칙입니다. 오늘 교육 중에는 포함된 것이 지금 S12 M2R1 네. 오늘 교육 중에 포함된 것은 네, 죄송합니다. S12와 그 다음에 M7R2 그리고 M10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E9R1 임상시험의 통계 원칙은 올해 11월에 ICH 임상 통계 역량 강화 교육으로 별도의 심사 교육을 통계학회 임상개발 연구회 등과 같이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품질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48개 중에 43개를 이행하고 있어서 이행률은 90%입니다. ICH 그리고 안전성 분야의 가이드라인은 진행 중인 S1BR1 개정 반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ICH 유효성 분야 가이드라인은 90%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복합 분야의 가이드라인은 94%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2024년에 현재 이행 중이거나 아직 이행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은 9개로 26년까지는 이행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CH 총회는 상하반기 연 2번 개최가 됩니다. 전문가 워킹그룹은 일정에 따라서 필요시 ICH 총회와 같은 기간에 대면 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올해 하반기 미팅은 올해 11월 캐나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ICH 등 국제 규제조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부는 의약산업 강국과 대등한 국제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협력을 할 수 있고요. 또 제약업계는 세계의약품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고 수출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해외 규제당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국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서 국민은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국민은 정부와 정부의 정책과 안전에 대해서 신뢰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식약처는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업계, 학계 전문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